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 지금 약간 비웃었지? 개X야. 약간 이거 대놓고. 아, 그런가요? 네. 자, 아무리 비웃어도 여러분 계속합니다. 아자르가 종아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골절이죠? 네. 비골 골절. 네. 일단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부상은 안타깝죠. 부상당한 선수 본인이 가장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그러나 팬들 입장에서 그 부상이 지속적으로 잦아지고, 그리고 그 부상이 본인의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 부상이라면, 지금 아자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라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그 이상 넘어서 과연 저 선수를 제대로 영입한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에당 아자르가 약간 그런 형태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선 개빡치죠. 네, 왜냐면 아자르가 나이가 꽉 찬 상태에서, 네, 제법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선수예요. 꽤 비쌌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요새는 1000억이 정말 부르는 게 이게 좀 1000억의 가치가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일상화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를 투자했다는 거, 그리고 아자르를 영입할 당시에 품었던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와서 이런 역할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점 생각해봤을 때는 솔직히 많이 아쉽죠. 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공격진의 구상을 생각한다면 아자르는 받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7번을 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자르를 넣고 그 다음에 카림 벤제마, 그 이후에 나머지 상황을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 아자르가 지속적으로 지금 뛰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러니까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지속적으로 잘 나갈 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지금 맨체스터 시티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두 경기에서 리그에서 삐끗삐끗했잖아요. 무승부 패배.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아자르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지금 몇몇이 아니죠, 꽤 많은 분들은 먹튀다. 그리고 먹튀하면 레알 마드리드 생각나는 선수가 몇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베일 이야기를 하기에는 베일은 최근에 들어서 미친 짓을 하고 골프를 치고 댕기고 그래서 그렇지, 초반에 이 보여줬던 포스는 먹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선수예요. 아, 베일은 근데 지금까지 퍼포먼스 쭉 놓고 보면 먹튀라고 하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잘했던 시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의 또 이 결정적인 장점이 클러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일로 인해서 들어올린 우승컵이 그래도 꽤 됩니다. 있다. 네, 이 점을 따졌을 때 베일에게 먹튀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국적은 다릅니다만 최고의 기대를 받고 이적을 했던 선수 중에 하나, 바로 히카르드 카카.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벤제는 누구야? 벤제마. 아자르가 같이 왔어. 아, 예. 아자르가 카카의 이 길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아자르는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나간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된다는 기대를 많이 받았죠. 그렇죠. 이제 올 시즌 앞두고 1억 유로, 약 1,300억 정도로 이제 칠 수가 있겠는데 첼시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첼시 시절에 워낙에 부상이 없기도 했었고 철강왕이었죠. 네. 그리고 항상 매 시즌 꾸준한 기복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이 레알 팬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을 좀 불러 일으켰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이적 기사를 보면 이 호날두가 떠난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최고의, 그쵸? 영입이다. 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조금씩 잡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이 어떤 시즌 시작 전에 이 이슈가 없었으면 지금 부상을 당한 것도 안타깝다, 아 이거 어떡하냐라는 얘기에 여론이 주였을 텐데, 바로 이 부분 되자르. 네. 그러니까 체중 조절이 좀 안 돼가지고, 네, 그 레알 마드리드가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이 프리시즌 투어를 이제 했었는데 이때 아자르가 7kg가 이제 살이 찐 상태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첼시 때도 프리시즌 아자르 보면은 꽤 이게 살이 되게 잘 찐 체질이라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예, 체중이 약간 잘 부는 스타일이 운동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관리를 약간 안 하면 좀 불었다가, 근데 아무래도 운동 선수들이 본인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운동하면 빠져요. 네, 맞아요. 그걸 당연히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본인이 정한 그 말씀해주셨던 그런 루틴이 일정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살이 좀 올랐어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보통 운동을 하지만 식단 조절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솔직히 살이 이렇게 좀 늘었다 줄었다 반복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이었고, 첼시 시절에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뭐 시즌 초인데 뭐 괜찮겠지 이런 반응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은 뭐 이제 체중 그 관리도 관리인데 프리시즌에 이제 들어와서 뛰었던 경기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조금 생각보다는 아직 좀 적응하는데 걸리겠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아 첼시 시절부터 왜냐하면 이 아자르가 레알 마드리드가 드림 클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야 라리가 가면 아자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자르가 한창 프리미어 리그를 폭격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한창 나왔었던 비교가 이런 게 몇 개가 있었죠. 아자르가 낫냐, 그리즈만이 낫냐. 그 얘기 많이 했었지. 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 그리즈만, 레알 마드리드 아자르, 엘 클라시코에서 그 드디어 그 대결이 네. 벌어진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 이로 지나?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 친구가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네. 결국에는 이게 성사가 지금 못 될 상황이 이제 와버렸고. 어, 주말에 엘 클라시코인데 지금 뭐 이번 시즌 다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선수가 옛날에 이제 또 이스코랑도 한번 비교가 된 적이 되게 많았었어. 아 예. 그래도 뭐 아무래도 둘 다 이제 또 탈압박도 좋고 뭐 스타일상 약간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많이 좀 차이는 있죠. 네. 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의 아자르 그리고 뭐 라리가의 뭐 이스코 그리즈만 뭐 그리즈만 이제 가장 많이 비교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비교가 사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 돼 버렸어요. 아, 지금 아예 못 뛰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즌에 아자르가 50번을 달고 레알 유니폼을 입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때 7번을 MD7 저 마리아노 디아즈가 달고 있어 가지고 주제는 문제 아시기 말이야. 네. 네. 뭐 패기는 좋아요. 네. 네. 그래서 뭐 50번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주목받았던 게 아자르에 올라오지 않은 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직 프리시즌이라 아직 얘가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막상 그때 당시에 레알 팬들도 그래 뭐 정규 시즌 되면 그래. 잘하겠지 당연히 이런 반응이 주였죠. 그리고 적응 기간이 좀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면 네. 잘하겠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네. 자 네. 근데 이제 뚜껑을 열었습니다. 네. 시즌이 개막이 했어요. 근데 못 나왔습니다. 네. 개막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햄스트링 부상이 터지게 되면서 레알 팬들은 뭐 뒷목 잡았죠. 당연하죠. 어 지금 프리시즌에 이렇게 해놓고 네. 개막 전부터 못 나와? 그리고 레알이 올 시즌 초반에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아 엄청 초반에 힘들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아 얘가 언제쯤 돌아오나라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잖아.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햄스트링 부상은 관리와 무관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관리가 안 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햄스트링 부상, 근육 부상을 당하죠. 그러면 얘 관리 안 하다 부상 당했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거는 아, 운동 당연히 예, 이어지는 네. 생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을 때도 지금 종윤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문제는 11월쯤에 발목 부상을 한번 당했습니다. 당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려는 찰나에 경기에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였죠. 이 매니웨어와의 경합 과정에서 어떻게 또 이게 대표팀 동료인데 예. 여기서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결장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쭉 최근까지 비교적 못 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직전에는 그래도 아자르가 조금씩 올라온다.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래도 적응 하나 싶었는데 이게 좀 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6일 얼마 전이죠. 셀타비고전을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전에서 1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 그래 이제 아자르가 조금씩 적응을 하고 터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어진 25라운드 레반테전에서 비니시우스와 교체가 됐습니다. 부상을 당했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의 병명 오른쪽 비골이 골절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부상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재활 플랜이라든지 이런 거는 컨펌이 나진 않았는데 사실상 이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시즌 아웃이다. 아, 그 이렇게 보면 시즌 아웃이지라고 네.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잔여 시즌 못 뛴다라는 네.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첫 시즌 한 시즌만 놓고 봤을 때 평가하긴 뭐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베일은 언감생심이고 네. 지금 심지어 바르셀로나 팬들 이게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너 뎀벨레랑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무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못 뛰고 있으니까 네. 이종료는 이종료대로 지불을 했고 관리 안 됐다는 부분에서 뎀벨레처럼 멘탈 관리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슷한 궤가 있고 네.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물론 매니에 때문에 당한 이 부상으로 인한 결장 기간은 안타깝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관리 안 됐다는 이미지가 처음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자라가 이런 식으로 못 뛰면 이건 팬들 입장에서는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때 막 시즌 초에 아자라 한창 이제 살올랐을 때 막 트위터나 막 이런 SNS 보면은 그 아자라 되게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그래 일부러 더 이렇게 과장해서 그 합성한 짤들도 되게 많았단 맞아요. 말이에요. 아 이게 안타까운데 이거는 아자라 본인의 어떤 그
관리 안 된 그 모습도 조금 영향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카카랑 비견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벨기에 카카다. 벨기에 카카. 예. 아, 그래 일단 카카 한번 보겠습니다. 2009-10 시즌을 앞두고 이 갈락티코 2기였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아, 이게 또 오래됐구나. 예. 네. 네. 딱 아자르와 카카 사이에 10년이라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적료 6,450만 유로였는데 그때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화로 1,1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적료였죠. 네, 지금은 유로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낮은데 네. 당시 가치로 따졌을 때는 1,100억. 그리고 이때 카카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 1,100억은 엄청난 이적료였어요. 맞아요. 이때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받았었던 선수들이 비싸면 한 600억, 700억? 그래, 그 정도도 와 이랬는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카카가 1,100억 그리고 그 뒤에 온 호날두가 1,300억 이 정도 이제 받고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카카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전까지는 아자르보다 더 좋았죠. 그랬죠. 발롱도르 탔고요. AC 밀란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끌었고. 근데 이제 이적 직전에는 약간 폼이 떨어져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자르처럼 완전 절정의 폼이라고 보기는 약간 무리가 있었지만 이뤄놓은 업적을 봤을 때는 사실 아자르와 카카는 비교될 수가 없는 선수였어요. 아, 대단했죠. 네. 근데 이제 카카도 여러 가지 부상 때문에 커리어가 점점 꼬인 케이스죠. 네. 탈장도 있었고. 그렇죠. 네. 자, 일단 첫 시즌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자르가 지금 첫 번째 시즌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카카는 첫 시즌에 9개의 골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럼 공포가 20개가 넘네요. 공포는 준수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첫 시즌도 먹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기억하는 카카는 스탯만 딱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때 카카를 안 보시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 트랜스퍼 마켓이나 되게 그 자료 사이트가 방대하잖아요. 여기서 딱 공포 보고 어? 뭐야? 잘했는데? 하는데 아닙니다. 그때 카카를 기억하시는 레알 팬분들은 제가 아 이걸 참 단언하긴 그렇지만 훨씬 더 안 좋은 시선이 많았어요. 아, 이게 왜 이러냐? 네. 잘못 싸웠다. 제가 봤을 때 전반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당시 카카를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인상 깊었었던 경기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와 엘클라시코 아, 네.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카카가 피케를 좀 많이 털어먹었죠. 네, 뭐 푸욜이랑도 되게 많이 부딪힌 장면이 좀 있었고 이제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 2009-10 시즌의 카카의 모습이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카카의 모습은 머릿속에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는 카카의 모습은 모두 다 밀란에서의 모습 혹은 브라질 대표팀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저 역시도 약간 비슷하고 이제 카카가 본격적으로 이 먹튀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전후입니다. 네. 이제 이때 카카가 부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부상 사실을 구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월드컵 출전을 감행했어요. 나가고 싶었나 보다. 네. 그래서 사실 토레스도 이게 월드컵 출전 감행했다가 그 이후로 쭉 폼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카카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출전을 감행을 했는데 대회가 끝나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장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죠. 요거를 기점으로 카카는 이제 완전 내리막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가 호나우지뉴보다는 좀 길었습니다만 그 잘했던 모습을 지금 뭐 메시나 호날두만큼 길게 이어간 선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카카가 11-12 시즌에는 그래도 공격 포인트만 좀 돌아봤을 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상 회복 이후에 제 몫을 해주는가 했는데 이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정말 전후반 연장 내내 아예 안 보였어요. 아. 다크템플러였다가 승부차기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시원하게 심지어 실축. 예, 실축을 하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좌절을 시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카카 때문에 못 올라갔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 시즌에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다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카카나 호날두나 이런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팀 전체의 경기력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 큰 경기의 경험이 많은 선수고 그럼요. 여기서 해줘야 이 제목들 좀 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스타들이 스타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스타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카카는 결국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제 기억 속엔 거의 뭐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카카가 2013-14 시즌에는 친정팀 AC 밀란으로 이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레알 팬들이 뒷목을 한번 더 잡습니다. 자, 왜 잡냐? 카카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AC 밀란 이적하고 나서 그때 아마 햄스트링인가 뭐 아무튼 뭐 그걸로 네. 한 4주
10억짜리인가 뭐 끊었는데 갑자기 주급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약간 찔렸던 그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을 밀란에서 아니 근데 그걸 왜 밀란에서 푸냐고. 아니 그럼 레알 때 안 받았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레알 팬들 개빡치죠 솔직히. 이러면 아, 팬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죠 이러면. 네. 어, 아니 뭐 우리는 호구냐 이렇게 생각할 네, 거 아니야. 당연하죠. 예. 자 그러면 아자르랑 카카를 하나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류는 둘 다 뭐 이거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정류입니다. 네. 한화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자르가 오히려 더 비싸다. 근데 비싼데 근데 뭐 비슷하다. 그때 당시 가치로 따지면 저는 카카 쪽이 훨씬 그래, 더 리스크가 카카. 컸다고 해요. 쳐요. 왜냐하면 아자르가 이게 이적 그 계약 기간 남은 거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나이도 그렇고 네. 그렇게 비싼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되게 비싼 돈인데. 예. 만약에 아자르가 한 3, 4살 어리고 내지는 한 5살 어렸잖아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 생각하면 얘는 1,500억 이상 가는 애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정류는 저는 카카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봉 아자르가 높고. 네, 연봉 아자르가 더 높죠. 근데 이것도 그때 당시 환율로 쳤을 때는 네. 카카 쪽이 조금 더 높아요. 자, 첫 시즌 스탯.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왜냐면 일단 뭐 뛴 경기 수의 차이가 네. 있는 것도 있고. 반절이에요. 뛴 경기 수가. 오히려 반절보다 더 못 뛰었습니다. 아자르가 너무 많이 못 뛰었어. 네. 자, 그리고 첫 시즌 이제 부상을 좀 보면 아자르가 일단 햄스트링 부상으로 25일 동안 3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발목 부상 그 이제 중간 과정 이제 두 개를 합친 거예요. 11월 초와 이제 말 그리고 12월까지. 네, 거기에 이제 그 매니에 태클 때문에 당한 부상까지 이제 묶여 있는 네, 거죠. 그 예. 실근 부상까지 함께 묶어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72일 동안 17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비골골절로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죠. 카카 첫 시즌 골반뼈 쪽에 이제 약간 타박상이 있어서 28일 동안 4경기에 결장을 했습니다. 그럼 뭐 사실 많이 안 빠진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한 시즌에 4경기 정도면은 뭐 이 정도 부상으로 빠지는 경우는 허다하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부상도 있고 뭐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못 나온 경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공식전을 전체 따져봤을 때 첫 시즌에 33경기를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카카의 기대치에 비하면 분명히 그렇죠. 아래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소화를 했으면 아예 경기를 못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약간 아쉽네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기대치는 아자르보다 카카가 더 받았던 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카카도 첫 시즌부터 먹튀 짓을 좀 하긴 했지만 아자르한테 벨기에 카카라고 하는 건 카카에 대한 모독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아자르, 그러니까 아자르가 계속 전제로 깔지만 매니에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온 거 이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 보여줬던 그 관리 안 되는 모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예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거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네. 봤을 때는 카카 대비 스탯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자르가 훨씬 더 아쉽다.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뭐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쳐요. 그럼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스탯이에요. 네. 경기력이 안 좋았어도 이게 스탯을 꾸준히 쌓은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스탯까지도 못 쌓는 그렇죠.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카카는 그래 그래도 공격 포인트 20개는 넘게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자르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이 종류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시즌 날렸다 치고 다음 시즌에는 정말 칼을 갈고 준비를 해와서 에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비니시우스가 작년에 이제 지난 시즌에 왼쪽에서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상이 좀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자르가 왔을 때 아 그럼 이제 비니시우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 왜냐 아자르가 왼쪽이거든. 네. 네. 근데 비니시우스를 왼쪽 수가 아자르를 오른쪽 쓸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게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오른쪽으로 프리시즌에 나왔었는데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레알 팬들이 걱정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아자르가 못 나왔어요. 그 경기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졌던 거죠. 그렇죠. 한 의미가 없어졌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음 시즌에는 진짜 아 본인이 심기일전에서 네, 진짜로 이거 몸 관리 잘하고 아자르 피할 때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숱한 정말 발목으로 날아오는 태클이 와도 부상 안 당하고 뛰었던 선수란 네.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 관리 잘하고 아자르 그러니까 레알마드 이미 뭐 시즌은 후반부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 시즌은 뭐 그렇다 치고 아까 덕인이 얘기한 대로 회복해야죠. 네. 다음 시즌에 아자르의 모습 좀 기대를 해보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해야지. 네, 네 그렇습니다.